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지난 30일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제13회 인천시 연맹 회장배 생활체육 이종격투기 대회가 약 1,000명의 인파가 몰려 높은 인기 스포츠를 실감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인천 원도심 일부 학교들이 다목적 강당을 짓지 못해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경인일보는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야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무품질 출마론이 불거지면서 지역에서 털을 닦아온 총선 예비주자들이 자불한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인천일보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피혁 패션 등의 3개 품목 사업권 경쟁으로 정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 원도심 일부 학교들이 다목적 강당을 짓지 못해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부지를 구하기 어렵거나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 지원 대상에서 빠진 도서지역 학교도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험지 출마론이 불거지면서 지역에서 털을 닦아온 총선 예비주자들이 자불한석이라고 전했는데요.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는 오랫동안 지역 밑바닥에서 착실히 기반을 닦아온 지역위원장이나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